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은 아닙니다. 네, 네, 아, 저기. 예, 이 민주당에서 뽑은 훌륭한 후보님들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바로 이수진 후보입니다. 이수진? 약간 좀 많이 듣더랬나? 뭐 이런데 약간 사실은 동명이인이니까.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요번에. 다른 한 분은 저희 동작구에서 뭐 토착외구의 전형적인 분이시죠. 저희 나경원 씨랑 한참 열심히 그 싸우고 있는 판사 출신의 이순 씨가 있고, 또이 저희 우리 더불어시민당에는 또 이수진 후보님이 계십니다. 바로 노동을 담당하시는, 네, 이수진 후보님 잠깐 자기소개하시죠. 여기 네. 보셔도 되고 뭐 저리 아, 보셔도 되고 네. 여기나 뭐.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3번 이수진입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노동 부문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동작을 우리 그 이수진 후보와 네. 동명이인이다 보니까 제 페북에 나벨을 이겨주세요. 예,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이겨야죠. 근데 제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저와 동명이인인 이수진 후보를 적극 사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역시. 이 이수진 후보님은 이 노동을 담당하시지만 사실은 그 간호사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노동자 애환이라든지,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당연히 의사분들뿐만 아니라 거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데, 뭐 아마 보시는 분들 다 코로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한번 이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이 의료노동자들의 애환 같은 걸 한번 들려주시죠. 네, 저는 사실 지난 5년 전 메르스 아, 사태 때도 네네네.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아. 세브란스 병원 노조위원장이기도 하고, 또그 전에 이제 간호사로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감염병 사태가 확장될 때, 사실 가장 위험한 거는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온 국민께서 다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시민의식도 투철하게 그 개인 위생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또 정부에서도 열심히 서포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병원 노동자들은 사실 이제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이제 케어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좀 애환이 좀 많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도 업무가 네. 굉장히 고되고 많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은 인력이 충분히 좀 있으면은 어떻게든 좀 가동이 될 텐데 평상시에도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예, 건강보험 안에 예를 들면은 감염 관리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또 응급실에 왔을 때 감염과 이제 그또 환자를 구분하는 이제 그런 어떤 구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좀둘수 있게끔 예, 그런 이제 제도들도 만들고 하셨어요. 그래서 좀큰 병원들은 사실 감염 관리 인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런 감염병 사태에 좀더더잘 대응을 할수 있을 텐데 또 그러지 못한 중소병원이나 이제 개인 병원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그런 감염병에 좀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환자들에게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이 어쨌든 소명의식을 갖고 뛰어야 되는 게좀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건강과 또 생명을 네. 지키기 위해서 의료인들이 열심히 뛰겠지만 또 이거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이제 좀 법적인 어떤 제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진다라면은 좀더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뭐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힘든 의료계에 계신 분들을 대신해서 정확히 얼마나 힘든지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더불어민주당에 정말 이 비례 중에서도 아주 앞번호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막강하신 분이다. 제가 생각했거든요. 일단 이 최고위원이시라고
네. 아,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아. 왜냐하면 또 이런 정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청자분도 네. 많아요. 네. 최고위원이 얼마만한 파워에 위치인지 아.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 한번 또. 네. 아, 저도 제가 최고위원 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위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그 예찬 대표님 모시고 한 1년 8개월 정도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노동 부문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보통 당대표 최고위원들은 전당대회 때 우리 뭐 투표로 예, 네. 선거로 당선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 부문 특별히 지명을 받아서 노동계를 대표해서 우리 당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이제 내는데 정치 영역에서 좀 소외된 좀 계층의 목소리 또 당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현장에 그 일하는 사람들의 애환이나 어려움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노동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역할을 했었고요. 최고위원회 당의 그 주요 의사결정을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아. 구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1년에 두 번, 세 번 현장 그 시도를 방문해서 예산 정책 협의회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지역에 사실 자치분권이 활발하게 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의 지원도 많이 필요한데 또 당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그 최고 근데 사실 제가 최고위원이 되게 된 그 전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사실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에. 아, 아니. 네. 전혀 분위기는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고. 아, 예. 제가 굉장히 이렇게 예. 미소 분위기인데. 제가 이렇게 얼굴을 웃고 있는데 좀 센 네. 센 언니. 그래. 예, 좀 센 긴장하겠습니다, 언니. 제가. 예. 제가 현장에서 이제 간호사로 일하다가 네.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하고 또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일 생활을 균형 있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근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긴 또 지금 그 우리 보시는 분께서 태움이라는 네. 말씀도 해주셨네요. 네네.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그렇죠. 지금 네. 올라오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네. 속상한 일이죠. 네. 병원이라는 곳은 여성이 85% 정도 일을 하거든요. 그중에 네. 다수 직종이 간호사인데 아무래도 간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몫을 해내지 못하면 다른 이제 여성들, 모성들에게 또 영향을. 예,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또 위급한 상황에 또 환자분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막 이럴 때 여러 가지를 좀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긴장된 갈등. 상황에서 예. 좀 민감하기도 하고 네네 그러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 문제의 가장 큰 그 문제는 인력 문제예요. 아. 예, 좀 현장에 인력이 충분히 좀 네. 공급이 된다라면은 왜냐하면 이제 한 사람이 한 사람 목소리 못하면은 그 사람이 전체가 좀 흔들리고 막 이러는 거죠. 그렇죠. 트레이닝이 다 될 때까지 다른 분이 자기 휴가나 오프를 하지 못하고 이제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동료임에도 네. 동료를 잘 차근차근 적응할 수 있게 가르쳐주고 또 이제 신규 직원들이 이제 처음에 입사하면 다들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느 조직이나 환경이 바뀌면은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렇죠. 또 훈련이 시간이 필요하고. 필요하잖아요. 네. 훈련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기다려줄 수 없을 정도로 병원 인력이 촉박하다 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좀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법이나 제도로 통해서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또 사람보다 더 존귀하고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보다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게 저는 또 노동조합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노조 활동하면서도 뭐 간호사라든지 병원 인력 문제에 대해서 뭐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서 내지는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요구들을 하면서 이제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노사 간에 풀기에는 그런 간호 인력 문제, 이런 태움의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뭐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이라든지 법 제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좀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수진 그 후보님이야말로 그런 문제 아주 적임자시네요. 맞습니다. 네, 바로 이 당의 최고위원을 하시고 또 의료 현장에 실제 간호사의 경험도 있고 또 그들의 힘듦, 그 단순한 어떤 체제 뭐 이런 제도를 넘어서서 정말 인력에 대한 어떤 보강도 필요하다는 걸 네. 절실히 느끼시고 네네. 네, 바로 이런 분들이 비례대표로서의 제대로 된 전문 그 영역 그리고 이러한 것을 국회에 가서 이렇게 해주심으로써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현장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이게 바로 비례후보의 아주 정확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한 명망가 하나
뭐 인기 투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본인의 역할을 하고 노력해오고 무엇이 문제인가 명확히 볼 수 있는 분,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풀어갈 수 있는 훈련이 된 분, 바로 이수진 후보가 저는 이 그동안 쭉 해오신 분야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잘 해내실 그 후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국회에 반드시 보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맙습니다. 네. 제가 1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더불어 시민당에 저는 1번부터 10번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훌륭하고, 이분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 더불어 시민당을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네, 또 우리 시사타파의 우리 그 열혈 청취자들께서 저희를 좀 찍어주셔야 저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좀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일하고 그냥 보통 시민들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렇죠, 저희 같은, 네, 사람들이 좀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 한 표라도 더, 네, 좀 저희 더불어, 네, 시민당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네, 저도 오늘 새벽같이 부산 갔다가, 네, 같이 가셨죠? 네, 대표님 모시고 같이 갔다가 더 거기에서 부산에 있는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아, 그러셨다고요? 노동자들한테 저희 더불어 시민당을 홍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헷갈리시는 우리 동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 확실하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다. 더불어 시민당이다. 우리 훌륭한, 맞아요, 시민당 후보들을 좀 국회에 가서 국민들을 위해서 또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네, 도와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실 마음은 지지 않은데 약간 혼동, 정당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짝퉁 민주당이 꽤 있어요. 네. 열린민주당, 미래민주당, 뭐 통일민주당, 이게 다 있어요. 아, 그렇게 많나요? 네. 아우. 그래서 저희가 이 한 시간 정도 이 방영 끝에는 혼동하지 않는 명확한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건 이제 기대해 보세요. 정말 그걸 하면 혼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비밀은 이제 끝날 때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정말 훌륭한 이 비례 후보들이 이 민주당에서 20분이나 오셨습니다. 저희 더불어 시민당에. 그것도 뒷부분에 계세요. 뭐 아시다시피 집권당으로서 정말 소수의 이 평상시라면 이렇게 잘 대변되기 어려운 분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뒤로 가겠다. 이런 통 큰 이 집권당의 그 마음으로서 품어서 가고 있습니다. 뒤에 당연히 앞에 열 분도 훌륭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쳤고 또 계속 아마 최병 대표가 아마 소개하고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민주당에서 오신, 정말 민주당의 그 험한 검증 과정, 선출 과정 다 거치고 오신 분들이 20분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국회에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딴 거 없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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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딴 얘기를 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원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근데 우리가 이제 노동 그러면 보통, 네, 이제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는 게 이제 정의당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노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전에 심상정 노동, 네, 어쨌든 그 정의당의 그 대표이지 심상정 씨를 가볍게 이렇게 이기고 노동계 대표 선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그 멋진 그 뜻과 포부에 대해서 좀 또 우리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제가 제 캐치플레이즈를 심상정을 이기겠습니다라고 잡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제가 속해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께서 가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하는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특별히 좀 약한 게 노동정책처럼 보여진다. 예, 정의당에 비해서. 그런 얘기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의당이랑 노동정책을 얘기할 때는 왠지 움츠러드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당원들께서, 아, 이수진 너는 노동을 대표해서 우리 당에 왔으니까, 네,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좀 노동 대표성을 제대로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국회에 들어간다라면은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아 좋다 그러면 내가 우리 민주당표 노동정책을 만들어서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보다 훨씬 나은 그런 민주당표 노동정책으로 네. 심상정을 이기겠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이기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 그 일하는 분들이 아,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예,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공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어떤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진짜 행복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예. 와, 여러분 이렇게 빨리 보내고 싶으시죠? 일주일 한 열흘만 참으세요. 네,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진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정의당의 노동 정책과 민주당의 어떤 노동 정책 이 부분 아주 간략하게 또 우리 시청자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이라는 게 결국 얼마나 실현 가능하냐. 법안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그 법안 가운데 여야 간에 뭐 합의를 하든 뭐 패스트트랙에 태우든 어쨌든 법으로 만들어서 결실을 맺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장 듣기 좋은 그런 선명성 있는 그런 요구와 외침들 이제 이런 것들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책임을 지고 결국 그게 법으로 제도로 또 예산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가서. 게 바로 예 그게 정말 강한 힘 있는 그런 국회의원과 그 당이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그런 차이가 가장 큰 차이고 물론 이제 노동계에서 정책 질의서를 보냅니다. 당에다. 아, 네네. 예, 민주당에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정의당에도 보냈는데 물론 점수는 정의당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근데 사실 미통당은 답변도 안 보내요. 정책, 노동 정책 질의서에 답변도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논외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이제 내용들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나, 그러나 저는 우리 사회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급히 먹으면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장기적인 안목에서 네. 그 현장에 실제 할 수 있는 네 그런 일들을 네. 하는 게 그리고 사실 저희 우리 그 시민당도 그렇고 네. 민주당도 그렇고 사회적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당사자들과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양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100% 동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단 한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라면은 서로가 그런 문화들이 좀 네.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덴마크가 국민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어디야 저기 부탄 아니고요? 부탄도 거기? 높긴 높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난하게 높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기대 수준이 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진국 일반적인 중에서. 네. 선진국에서. 네. 그런데 이제 그 덴마크에 가서 한 3년간 그 오마이뉴스 오연우 기자가 그 취재를 하고 그걸 책으로 이제 엮었는데 그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앞으로 네. 노동조합이 나아갈 방향,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게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친구가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더불어 사는 삶, 우리가 당도 더불어잖아요. 그렇죠. 따따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더불어 사는 삶이 결국은 우리 정치인들이나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마지막 그 과제다. 그래서 그 노동법도 그렇고 많은 뭐 이해관계를 하시는 분들과 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소통을 하고 4차 산업시대를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지 예, 서로가 이제 노사정이 모여서 그런 사회적 대화를 나눈 게 앞으로 미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저희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역시 지금 잘 들으셨겠지만은 실제 그 여당으로서의 여당 노동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이 장기적인 안목, 다양한 사회의 소리를 수렴하면서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게 과연 어디일까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노동 정책을 보완하면서 나갈 비례대표로서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야 될 건 과연 그만한 능력 있는 후보일까? 혹은 그만한 훈련이 돼 있을까? 뭐 말만 막 이렇게 연예인처럼 막 이렇게 분위기 떠가지고
뭐 이런 알려진 사람이 마치 할 거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현장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이 그래서 이런 노동 쪽을 담당하면서도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서 두 번째 도전이시라고 네. 들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면 지난 4년 동안 또 그만한 충분한 또 경험과 훈련을 받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정치 훈련을 받아갔는지 좀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와, 야, 정말 이수진 후보 나가면 노동 문제는 끝장이야. 다, 야, 굉장히 할 수 있어. 이런 뭐 그러 한번 어필해 주시죠. 네. 그 제가 그 4년 동안 사실 4년 전에 진입할 뻔 했는데 예, 네, 그때 들었습니다. 예, 그때 낙선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당에서 전국 노동위원회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특히 을지로 위원장, 우리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과 함께 네. 500일이 넘는 고공농성하는 택시노동자분도 내려오셔서 예, 또 전주시랑 같이 이렇게 그 논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장기 투쟁, 장기 이제 파업,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있는 자리에 이제 저희 이제 그 당에서 네. 아무래도 노동이나 을지로연회 이제 이런 쪽에서 가서 대화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저는 물론 한국노총 산하의 의료산업노련 현직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한국노총의 다양한 그런 각 산업별로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들, 고통들 이제 이런 것들도 들어보고, 그분들이 이제 당에 요구하거나 당에 이제 논의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중간에 연결해주는 어떤 전달자, 뭐 촉진자 이제 이런 역할들도 이제 수년간 같이 하고, 또 사실 제가 민주당 활동하면서 두 번의 총선, 두 번의 대선, 또 지방선거를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당에 입당을 하거나 정당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꺼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인식이. 네, 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대표님들 참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사실 그 큰 용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아,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앞장서서 결국은 우리가 노동자들도 정치 세력화가 돼야 되고, 그렇죠. 일반 맞습니다. 시민들도 본인들의 삶을 노동에 그 정치에 알려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을 정치에 투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동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우리 그 노동 동지들을 입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노조를 안 하는 선배들께서 정치 활동을 주로 하셨는데, 제가 노동 그 위원장 할 때는 저는 네. 현직 위원장들을 굉장히 많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저랑 네. 뜻을 같이 하는 현직 산별위원장, 뭐 단위노조 위원장분들을 대거 우리 그 민주당 가서 활동을 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문제들, 네. 노동자들의 문제를 당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런 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계속 네. 하고 싶은 이제 네. 마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동자를 넘어서 우리 일반 시민들도 함께 네. 어차피 이제 정당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사실 좀 작고 제한되죠. 네, 제한돼 있고 네. 또 정당에 들어가도 정당에 금방 적응하고 그 시스템에 맞추기도 쉽진 않습니다. 네. 저도 상당 부분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정당 활동을 하고 싶고 이런 분의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치의 뜻을 품고 보통 시민들의 삶을 녹아낼 수 있는 그런데 당 활동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젊은 해서 어떤 그렇죠. 이들이, 청년, 네. 여성, 뭐 네. 장애인, 다문화, 뭐 노동 모든 영역에 네. 그분들이 사실 정보도 많이 이렇게 소외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 소외계층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는 정당에 많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게 그게 정당의 민주주의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별로 이제 정당은 친절하지 않거든요. 아, 네. 예, 기다려주거나 가르쳐주거나 네.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와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당대표님 어디 이렇게 모시고 갈 때도 제가 막 챙겨드리고 싶고 막 그런 게 누구도 뭐 그런 그렇죠, 게 없는 편이거든요. 모르죠. 그래서 그런 걸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등 돌리기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기왕에. 예, 정치에 관심을 갖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게 뭐 바깥에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내부에서 이런 분들이 차근차근 수업을 받고 쌓아 올려갈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예. 네. 하긴 저도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활동하면서
여러 단체도 해보고 그러는데 역시 정책에서 현장에 뭔가를 풀려면 이런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정치권은 정치 문화가 있고 네. 정당의 특유한 어떤 그 나름의 그 돌아가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건 젊어서부터 훈련을 받아야지 네.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저도 예를 들어 저희는 뭐 동물 관련 정책, 네. 동물 보호나 뭐 이런 네. 쪽을 많이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뜻을 가진 젊은이들이 정치 쪽에서 정책화하려고 그럴 때 네. 이제 그런 정치 훈련을 많이 받은 젊은이들이 국회 가면 좋을 텐데 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네. 근데 마침 그런 같은 맥락에서의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가 참 반갑네요. 네. 이런 분들이 반드시 가야 됩니다. 5번. 네. 지금 그런 의미에서 나의 정치를 이렇게 하시려는 그 뜻과 이런 게 좀 나타났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노동 문제에서 보통 우리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 흐름 속에선 노조? 그럼 괜히 왠지 좀 약간 네. 이렇게 이 움츠러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 노조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계기는 무엇인지 이렇게 좀 소개시켜주세요. 사실 이제 보수 언론이나 네. 또 우리 역사적으로 분단 국가이고 막 이러다 보니 관 주도의 어떤 뭐 경제 성장 뭐 이제 네. 이런 거에 노동자는 마치 어떤 자본의 부속품처럼 사실 그렇게 사실 그 역사가 흘러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노조하면은 뭐 이제 조끼 뭐 머리띠 뭐 이렇게 좀 폭력적이다 뭐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려고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노동조합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간호사로 3교대 근무하면서 사실 반근무로 오래 하면 몸이 아파요. 아. 예,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아이들 맡길 때도 마땅치 않아서 결국 그만두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은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업무 출근해서 한 적도 있었고 그러시군요. 예, 사실 울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육아 네네. 문제로 혼자 해결할 수 없는데 그렇죠. 결국은 우리 사회나 이제 조직이나 정부에서 이제 교대 근무하는 엄마들의 아이들 문제나 육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줘야 되는데 일반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거든요. 그래. 교대 근무하는 여성들은. 특히 3교대니까 네. 일반 어떤 맞벌이 부부보다 더 네. 힘들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인력이 부족한데 왜 십수년 동안 늘 인력 부족이 이렇게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이 될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네. 또 여성 노동자들의 삶은 왜 더 나아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고 개인의 어떤 문제처럼 개인화돼가지고 네, 조직 다 안에서 짊어져야 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좀 더 많이 행복해지고 싶다. 네,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과 네. 더 많이 행복해지고 싶은데 이게 직장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저도 이제 네. 대표님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다 보니까 그냥 등떠밀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저도 사실 처음 노조 활동은 이제 주변 동료들이 등 떠밀어서 네. 시작하게 됐어요. 네. 제가 막 나는 운동권이니까 노조해야 돼 막 이런 생각 갖고 한 건 아니고 네. 일을 하다 보니 뭔가 직장 문화도 그렇고 좀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노동조합을 통하면은 좀 더 빠르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력 문제나 병원 조직 문화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고자 노조 활동을 시작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아이들 키우면서 노조 활동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정말 대단하세요. 네, 그때도 사실은 노조 활동을 그만둘 생각 참 많이 했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그 전에 노조 활동하기 전에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노동자 네네. 활동을 통해서는 나와 가족 외에 내 주변 사람들, 동료들, 네. 후배들을 그렇죠.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이고 보람 있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예. 여기서 박수 한번. 거기 좀 박수 좀 쳐요. 네, 너무. 네, 중요한.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익적인 일이구나 노조 네. 활동이. 그래서 저는 물론 세브란스 병원 노조 하면서 뭐 파업도 하고 노사 간의 갈등도 극렬하게 네. 겪기도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이 갖고 있는 의료 공공성이라든지 네. 또 환자분들이 네. 빨리 KU에서 퇴원하시기 위해서는 결국은 병원 노동자들이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병원 노동자들도 좀 행복하고 건강해야죠. 네, 네. 건강하고 행복해야 네.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네, 그렇죠. 그 역할들이다. 이제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노동자 위원장 하면서 노사 간에 다툼도 많았지만 그 이후에는 그 노사가 좀 상생하는 그런 문화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왜 사실은 이제 세게 한번 싸우고 나면은 또 이제 약간 서로 냉각들이 있었지만 냉각, 또 이해도 서로, 하고 조금. 근데 싸워 보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서로가. 그렇죠 결과가. 그래서 다시 또 마음을 좀 모아보는 그런 과정들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저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만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도 사실은 뭐 조합원들과 함께 활동하는 게 또 교섭돼야 되고 인력은 부족하고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그 불이웃이라든지 어려운 노동자, 비정규직 문제 이제 이런 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노동조합이 함께 나서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 병원과 그다음에 의료산업노련위원장을 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업무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와 사실은 함께하는. 네, 그래서 사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쉼터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영양주사도 놔드리고 할머니들이랑 놀다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해고된 노동자들 또 뭐 파업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 찾아가서 뭐 저희가 뭐 기금 전달도 하고 또 도움이 되고자 노력도 하고 또 그 병원 주변에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 계시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고 교복이나 뭐 장학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굳이 기업이나 뭐 사회만에 갖고 있는 책임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 노동조합도 일정 부분 우리 활동과 함께 해야 될 역할이다. 그게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죠.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사실 많은 분들은 이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이 특정 그 해당 직종 노동자의 이익만 추구하고 그것만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자기가 속한 어떤 단체나 집단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노동조합의 역할이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내 이웃, 내 주변에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그건 이 우리 사회의 이건 뭐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라든지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이 코드와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아까 아이강 우리 이제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현장의 문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조금 아까 화양연화님께서 톨게이트 그 노동자 문제 참 가슴 아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한번 우리 화양연화님에게 좀 지금 노동조합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에서 꼭 일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그런 뭐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 화양연화님, 네, 제 5번 저희 시민당에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한 갈등과 사회적 그런 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 부분을 필두로 해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그 다음에 또 비정규직 노동의 어떤 그 동일가치 동일노동, 동일노동 동일가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변화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조금씩 바뀌어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사실 좀 과도기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모든 분들이 다 정규직화가 돼서 또 우리 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또 차별 없는 세상에서 서로가 행복하게 일터에서 좀 삶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크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 많은 우리 많은 이제 청취자 시청자분들한테 비정규직 문제는 어느 한 그런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또한 사회적 대화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뜻을 세웠지만 이제 공공기관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제도 변경, 뭐 법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다양한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공이 잘 돼야 또 민간으로 넘어가서 또 민간 영역도 공공처럼 이렇게 바뀌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사실 저희가 이제 연세로 노조 위원장 할 때 저희 병원의 청소 노조라든지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외주 용역 하청 오시잖아요. 병원. 그렇죠. 간호보조 하시는 분들, 주차 업무,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안 업무,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 청소노조 그 위원장님 두 개의 청소노조가 있었어요. 그분들이랑 저는 이제 그 주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예. 그리고
그쪽 용역업체에 계신 소장님한테도 좀 오셔라. 내가 밥 한 개 살 테니, 점심 한 개 살 테니, 네. 나랑 같이 우리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네. 뭐가 어려우시냐. 그래서 청소업체의 어려움, 그 다음에 또 노동자들 어려움.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원청에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조합 사무실도 없고, 그 다음에 휴게 공간도 정말 굉장히 열악하고, 청소 노동자들 위해서,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 원청 사업장들이 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함께 일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 다 동료 아니냐. 이제 그분들이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원청 노조에서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역할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청소노조 동지들이랑 되게 친했어요. 되게 친하고 같이 저희 뭐 여성 교육, 여성 간부 교육 같은 것도 노조 교육도 같이 가기도 네. 하고 또 이제 또 시급이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사측에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하는데 그 서울시에서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우리는 생활임금이 이분들의 기본급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달랐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기업이나 이제 사측에서 비정규 노동을 하고 계시는 용역하청 노동자들한테 그분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임금이나 휴게 시간, 휴게 공간을 비롯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잘 마련해 주는 게 네. 예,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으나 법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비정규직이 뭐 사회 전반에 있긴 합니다만 제가 서울대학에 있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의과대학 병원에 그 하청 업체에서 오신 분이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그런 뭐 이 사무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서울대 병원에서도 이건 그냥 원청 쪽 일이다. 원청은 또 여기서 있으니까 어찌다 막 이래가지고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우리 이수진 후보님께서 국회 가서 해주셔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아주 공감되는 건 사실 이 비정규직 문제나 사회 재반 문제는 우리 모두 공감하지만 그것을 풀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장기적인 게 필요하고 다양한 집단 간의 그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국민들은 또 그 심정은 이해되지만 왜 빨리 왜 안 해줘요? 라고 할 때 참 이 정부로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 와서도 많은 이제 이런 비정규직 문제 정말 대통령님의 의지는 분명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도 뭐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전국 민기업 상임의장을 할 때가 한 10년 전인데요. 그때 이제 시간 강사들의 처우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교수 노조 그리고 뭐 이 시간 강사들 단체 다 해가지고 저희 민기업은 물론 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했어서 그 시간 강사법 초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선의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시간 강사분들이 좋은 처우를 받을 거라고 해서 법안을 냈더니 그게 이제 많은 다양한 사학 재단이나 이런 데서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법의 그 네. 맹점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게 선의로만 뭐 해서 이게 금세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끌어서 작년인가 하여튼 겨우 시행되면서도 여전히 굉장히 좀 불안전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간 강사는 처우를 잘 받지만 많은 이들이 아예 또 수업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니까. 전 시간 강사 분들 볼 때마다 굉장히 미안함을 느끼는데 처음 그 초안을 만들 때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아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은 이 대통령님의 뜻을 받아서 많은 비례 이 비정규직 분들을 풀어서 정말 많은 어떤 일들을 하고 싶지만 정말 사회가 복잡하고 중층적이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우리 이수진 후보님 5번 네 보내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네, 5번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순희 후보님은 또 이 최초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최초로
한국노총의 여성산별위원장이시죠? 네. 아니, 어떻게 그러면, 그걸 좀 얘기해 보세요. 아, 보기엔 전혀 안 그렇게 보이시는데. 네, 아니, 제가 저 파업사하고 되게 센 언니예요. 알고 보면 센 언니. 네. 근데 이제 한국노총 역사가 70년 정도 됐는데, 그 한국노총 산하에 뭐 금속, 금융, 공공, 뭐 이렇게 여러 그 산업별 노조들이 또 있습니다. 연맹. 근데 저는 이제 보건의료, 의료 네. 쪽인데, 그러니까 그런 산별위원장들 25개가 있는데 거기 다 남성들이에요. 한 번도 여성이 산별의 네. 위원장이 된 적이 없는데 제가 최초로 예, 산별위원장이 됐고 예, 삼선을 했죠. 지금 삼선까지요? 지금 예, 5년째 6년째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독재 안 해? 저는, 유능해서? 예, 저는 이제 그 보궐임기 1년 포함해가지고 네. 이제 5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다른 분들은 더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엄청 길게 하세요. 근데 네. 저는 그 이렇게 길게 하는 게 별로 저는 이렇게 네. 별로 저는 좋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왜냐면은 어느 정도 그 제가 사실 이제 정치 활동을 하게 된 것도 네. 노동조합 활동하다 보니까 네. 사실 박근혜 이명박 그 정권 9년 동안 노조들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특히 그렇죠. 공공부문 노조들은 네네. 뭐 그 과다 단협이라 해서 복지 제도도 많이 뺏겼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임금 피크제라든지 성과연봉제가 막 도입이 되면서 상당 부분 경영평가 제도 뭐 이런 것들 인해 가지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서러움은 굉장히 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민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신규 직원들한테 신급여 체계 해가지고 임금을 깎는 그런 이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생겼었고 그래서 그 9년 동안 사실 노동자들한테는 좀 암흑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딱 당선되셔가지고 그 노동계 그 2대 악법, 악지침 해갖고 2대 지침 폐기를 딱 하셨어요. 예, 그리고 성과연봉제도 폐기하셨고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을 위해서 애써셨고 또 문재인 케어를 통해갖고 우리 전체 국민들에게 좀 더 양질의 그렇죠. 예, 건강보험이 보장성이 강화된 그런 의료 서비스 받게 해주셨고 상당한 변화들이 이제 정권 초기에 굉장히 막 발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것도 있었지만 또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도 생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이렇게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총연맹의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한국노총은 이제 참여해서 대화를 하는데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네. 같이 대화를 좀 못 하게 됐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민주노총에 제가 또 친한 분도 계시고 또 원하시는데 또 대의원대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또 노동조합들은 이제 대의원대에서 결정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노총 대의원대에서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가 이제 정책 협약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뭐 후보 지지하고 이제 이런 것들 결정하듯이 이제 그런 대의원대에서 의결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게 좀 안 돼갖고 같이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그 정부는 또 여러 쌍용차 해고자 문제라든지 네네. KTX 여승무원 네네. 문제 또 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이제 좀 오랫동안 쌓여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 많이 했고 성과도 일정 부분 냈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런 네. 일들을 그런 대표성 띠는 이제 이런 연맹이든 또 이제 비정규직 부문이든 여성이든 좀 함께 저는 계속해서 좀 사회적 대화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거기서 합의가 되면은 국회에서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보면은 야당이 반대하니까 안 되잖아요. 네.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국회에 압도적으로 과반수 네, 과반수 이상 들어가서 네. 국회도 우리가 열고 싶을 때 열고 네. 그다음에 이런 좋은 법들이 그렇죠. 또 좋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들이 네. 꼭 그 결실을 네. 맺도록 그렇게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지금 이 뭐 저는 마지막 얘기가 너무 귀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우리 촛불 시민들이 만든 문재인 정부잖아요. 네. 그런데 과반수가 돼야만 이런 좋은 정책들이 힘을 받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기억나지만 저는 뭐 이명박, 박근혜 때 주로 이제 이런 사회 문제 관련돼서 지금도 뭐 돌이켜 보면 뭐 광우병 사태뿐만 아니라 그 4대강, 또 쌍용차 사태, 또 그리고 용산, 그리고 한진중공업 때문에 뭐 저도 뭐 부산까지도 가고 네. 그랬습니다만 또 KTX 또 국정교과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많은 일이 뜻을 만들어 모아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면 사실 이 야당이 정말 이 사대주의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이런 집단들이 반드시 딴지를 걸어요. 이번에도 사실 긴급재정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 이 재정적 지원을 하자. 네, 재난수당. 그죠? 네. 재난수당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처음에 기재부들 50% 그나마 당에서 해가지고 70%를 했지만 이게 왜 일어났겠어요? 사실 이게 이 국회가 이 우리 민주당이 과반수였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냥 이 당의 방침대로 전부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반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우리 촛불 시민들의 뜻이 사실 많은 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그것은 결국 이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부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머리 쪽은 바뀌었지만 몸통은 사실 별로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를 바꿔가면서 정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비정규직 문제, 검찰개혁 문제 이런 거를 풀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저항이 컸겠어요.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사실 그런 걸 좀 헤아리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 답답해 왜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그러지만 어쨌든 이런 관계에서 좀 이렇게 이 시민사회 활동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얼마나 이게 힘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국회에서 이 정말 많은 이 의석을 확보해서 간다면 그나마 이게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이렇게 발목 잡는 의원들이 많을 적에 그 불가능합니다. 네. 저는 진짜 이 국민들의 좀 답답한 마음은 저도 공감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러려면은 무엇보다 해결해야 될 것. 이번 국회에서 많은 민주당 지역 후보, 민주당의 또 이 비례 후보가 가야 돼요. 그래서 과반수상 차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야 돼요. 뭐 제가 어제 소개시켜드린 김병주 이 대장님이죠. 우리 민주당에서 오신 또 후보님이신데 손자 병법에서 그랬잖아요. 이길려면 힘을 합쳐야 된다. 새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후보분들 노동 문제 왜 잘 안 될까? 저는 많은 부분은 사실은 충분한 의석수가 없었던 게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왜 마음대로 안 됐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이 생각을 한번 돌려봐서 아 과연 그럼 국회가 그만한 뒷받침을 할 수 있었나?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이번 총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좋은 비례들이 얼마나 국회에 가야만 되겠는가 생각한다면 사실 이번 선거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 이런 후보분들이 지금 모두 30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후보를 전부 담은 게 더불어시민당이고 저희는 그 좋은 분들을 보내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얘기할 거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얘기가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뭐 우리 시청자분 보시면 얼굴도 뭐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 미소가 가득하신 분인데 역시 그럴 수 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아까 잠깐 그냥 무심코 여쭸더니 뭐 아예 어려서부터 응원단장 뭐 등등 뭐 네. 하셨다고 자기소개 한번 네. 해주세요. 그런 면에서 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운동회 때 그때 운동회라고 했습니다. 예, 응원단장도 하고 그다음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반장은 못해도 오락부장 놓치고는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예, 아주 명랑쾌활 소녀였는데요. 그리고 대학 때는 그 연극부에서 그 연극부를 만들어서 그 회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연극도 하고. 또 이게 연극 무대를 하나 올리는 게 종합예술이거든요. 그렇죠, 예. 연극. 예.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아, 예. 또 이제 그 기획을 할 때는
스폰서를 많이 잡아와야 되고 그다음에 어, 그렇죠. 연출을 할 때는 배우들끼리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좋은 그 연기를 할 수 있게끔 또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어, 이제 예. 그런 그 서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직에서 어떻게 예, 역할을 해야 될지 사실 그런 것도 배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과거에는 좀 날씬했어요 더 예, 지금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뛰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니 저도 저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극부의 지도교수로 있습니다. 아, 한 뭐 그러세요? 한 20년 이상. 아, 네. 그래서 연극이란 게 얼마나 종합예술인지는 네, 충분히 네. 아는데요. 네. 거기 그렇게 대학 때 그런 활동도 하고 막 회장도 그러셨다니까 끼가 좀 있으셨던 거네요? 제가 예, 좀 예, 있습니다. 아, 그거를 이제는 이렇게 이 주변과 이웃을 위한 이런 사회를 위한 이 동력으로 이렇게 바꾸신 거네요. 네. 네. 그 야. 가슴 속에 있는 열정을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네. 그,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저희 최고위원회 때, 이제 원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네.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이제 국회를 열고 싶어도, 이제 그 의결 정족수가 돼야 되고, 다 이제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까 대표님께서도 계속 그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열 수가 없으니까, 결국 미통당은 어차피 뭐 도와주지 뭐, 않을 거고, 그렇죠, 그럼 다른 이제 소수 정당들의 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참 그분들한테 같이 하자고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또 힘든 정치적으로. 일이에요. 예. 네. 그래가지고 뭐 2시에 열 거 뭐 안 될 거 같으면 4시로 막 연기되고 또 논의가 돼야지만 또 6시 저녁 6시 7시 막 이렇게 막 계속해서 그 회기 임시 회기 열고 또 의사 일정 조정하고 막 이러는 과정들을 제가 옆에 지켜봤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예. 과반수 이상을 해 주셔야 네. 그렇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렇죠. 정말 그 뜻한 바대로 국민의 명령대로 네. 또 문재인 네. 정부가 성공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죠. 이미 봤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이상한 당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절대로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한 당이라 하면 아까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아, 네. 뭐 민주당들이 민주당을 사칭하는 당들이 꽤 있죠. 네, 네. 최소한 네. 그 정당표에 보면은 민주당을 사칭하는 당이 세 개가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당은 저희 더불어 시민당이고 저희 5번 예, 5번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좀 다수가 또 지역에서도 또 많이 당선되실 거라고 이제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저희 더불어 시민당 후보들이 네. 다수가 당선돼서 그렇게 이제 의원수가 부족해가지고 네. 회기 열 때마다 그렇게 원내대표가 그냥 힘들게 그렇죠. 뛰어다니고 전전긍긍하고 네. 그러지 않게 그렇게 저희가 가서 싹싹 그렇죠. 가서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바로 이 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촛불 시민들에 의해서 탄생했지만 사실 이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떤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해도 정말 국민들이 보기엔 조금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장 주 원인은 국회가 의석을 충분한 수를 갖지 못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 기회가 온 겁니다. 네. 이제 바로 그런 기회에 더불어서 정확하게 필요한 사회 분야의 정책을 만들 전문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례대표의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 기회를 틈타서 그냥 소위 셀럽이라고 하는 그냥 유명한 뭐 인기 있는 사람들 몇 명을 세우고 또 다 들여다보면 거기 제대로 된 뭐 몇 명 유명한 사람 외에는 별로 그렇게 제대로 정책을 이렇게 쭉 꾸준히 해와서 국회 가서 할 만한 그런 후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몇 명 유명한 사람 몇 개 있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판단, 이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충분히 해줄 거라고 믿지만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 이름이 민주당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 맞아 민주당에 의원이 많이 가야지. 어, 민주당 있네. 이게 바로 저는 이제 옛날에 유학을 한 10년 했기 때문에 외국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안 가본 사람이 저보다 미국에서 더 잘 알더라고요. 그 참 희한하다 생각했는데 이런 것처럼 실제가 아니면서도 더 그럴싸한 말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가진 당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 뭐 핵심인데
거기에 보니까 열린민주당, 뭐 미래민주당, 통일민주당 막 이런 민주당류가 있어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더불어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좋은 분을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제가 그랬죠. 이 멋진 퍼포먼스가 조금 이따 곧 있다고. 그러나 그 멋진 퍼포먼스를 하기 전에 마지막 한 질문을 더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이수진 후보님과 매우 공감되면서도 이 자리에 있을 수뿐이 없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후보만을 다 이쪽으로 와서 이 비례를 국회를 보내고자 하는 비례정당이에요. 근데 저희가 왜 만들어졌는지는 아마 뭐 여기 시청분은 잘 아실 거잖아요. 이 미래 통합당이 이 선거법 사실 작년 말에 있었던 4+1 이 선거법은 굉장히 한층 저는 정치 문화를 성숙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당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 소수의 의견을 내면서도 이 유권자의 표를 되도록 살리자 너무나 협치 정신의 그 선거법 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허점을 노려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래한국당이 비례 후보를 막내임으로써 소수나 혹은 다수 이런 유권자의 표를 지들이 슬그머니 가져가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랬을 적에 저희 고민이 심각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도 우리 이순희 후보님도 비례연합정당에서 좀 비판적이었죠. 네, 저도 비판적이었습니다만 네. 지금 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밝혀요. 아, 저는 지금 너무 좋고요. 네. 저는 더불어 시민당 우리 1번부터 10번 후보님들 네. 면면을 보면서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제 민주당 활동을 꽤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절차나 이제 그런 선거 과정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도 네. 최고위원이면 좀 저는 좀 살살 좀 해주시지 똑같이 그렇죠. 예, 가서 국민공천 심사단 투표하고 당원들한테 선택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중앙위원회 순위 투표도 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한 달 동안 선거 운동하느라 굉장히 바빴거든요. 시간을 보내면서 네, 그래서 뚫고 오신 거죠. 네,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선거 운동하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이제 사실 걱정은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연동형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하에서 다수의 의석을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약이 오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뭐 꼼수 정당, 그렇죠. 원래는 비례 정당을 만들지 않을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연합정당을 만들고 거기에 민주당이 참여하자.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께서 우린 배수의 진을 치겠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 소수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그다음에 좀 아쉽지만 우리 민주당의 훌륭한 후보들도 이제 11번부터 해서 뒤쪽에 들어가서 또 이제 더불어 시민당을 좀 떠받치자. 그래서 우리 이제 민주당원들과 그렇죠. 국민들과 우리 시민들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또 우리들이 열심히 좀 뛰어보자. 근데 저는 이게 과정인 것 같아요. 저희가 팀워크를 만들고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근데 참 놀라워요. 저는 우리 대표님이나 또 우리 더불어 시민당의 초창기 당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힘드시지만 그 오해와 억측 속에서 속상한 일도 많으셨겠지만 여기까지 와주셨다는 게 저는 참 고마운 일이고 그리고 사실 열린민주당이 사실 어제까지 보니까 이제 뭐 여론조사가 좀 꽤 높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더불어 시민당이 그만큼 많이 홍보가 좀 안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그래서 당원분들도 잘 당원분들도 모르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비례 후보는 더불어 시민당에서 뽑아야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 자리에 온 것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정말 열심히 민주당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당원들의 명령에 의해서 더불어 시민당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와서 또 이제 비례 후보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꼭 저희 그 뒷번호에 계신 훌륭한 후보들이 당선이 되도록 우리 30명 전부 되게 30명 다 되게 우리 유튜브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더 이상 원내대표가 의석수가 부족해갖고 다른 당에 꾸러 다니는 일이 그렇지. 없게끔 예, 이번에 더불어 시민당이 들어가면은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것 때문에 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는 그런 이제 수정당의 횡포에 맞설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린민주당은 똑같아질 거예요. 저희 그렇죠. 더불어시민당은 안 그래요. 그렇지 네. 않고 우리 모든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촛불시민의 명령, 그때 문재인 네. 정부 성공을 해서 뛸 텐데 열린민주당이 그럴이란 보장 없습니다. 저희가 이미 그렇죠. 예, 이인영 원내대표가 힘들게 막 그 조율하는 걸 저는 최고위에서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의원 끌어 다니는 예, 그런 뭐 쪽에 가게끔 하지 않아야 된다. 네. 저는 이걸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굳이 드린 것도 저희들도 이런 선거법의 취지가 이런 비례 정당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저희도 그렇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미래 한국당이라는 당이 나왔을 때 이걸 막기 위해서 비례 정당을 만들어야 말아야 되냐 고민 많았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원분들 중에도 이런 이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 조금은 야 명분이 맞지 않잖아 라고 하시는 분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심정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투표에 있어서도 여전히 좀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 이런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명분이 없지 않나 라고 계속 고민했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래한국당의 저 의도를 막기 위해선 이 방법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이 정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도 전면에 나설까 말까 사실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전 하루 만에 결론 내렸어요. 이건 가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전 이렇게 비유합니다. 미래 이 통합당이 미래 한국당이랑 똥을 싸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똥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만 해서 더럽다고 해서 치워지지 않습니다. 내 손에 묻히면서 치워야 돼요. 그때 내 손에 묻어요. 근데 내 손에 묻는 거 싫어서 안 치우겠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이수진 후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러한 노동조합도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서 더 품을 넓고 자기네가 확산된다면 우리들 시민사회들도 비록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큰 틀을 위해서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하자. 뭐 이번 기회에 당연히 여전히 원칙을 말하는 분들 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당원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걸 저희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좀 더 크게 본다면 그것이 바로 또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비례연합정당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큰 뜻이고요. 그리고 더욱이 이런 좋은 후보분들을 이 순번에 있어서 뒤에 배치하는 정말 이런 큰 당의 모습에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이 당원으로서의 마음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말이 딱딱했죠. 네. 제가 저 그러면 진짜 이런 짝퉁 민주당 사라져라. 우리는 더불어 가족이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간단히 저희 그 의종TV에서 그것을 이렇게 직접 몸으로 말씀해주고 간단하게 보여주시는 그 지나가는 시민 일명 산도둑님을 잠깐 보시고 그 퍼포먼스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대표님 똥 얘기하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네요. 아, 그래? 네. 우리 똥 치우러 가요. 유튜버님들이 좋아하시네요. 똥 치우려면 오직 5번입니다. 네, 제가 물티슈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이 유튜브 카메라 봐주시고 당황스럽죠.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하기 때문에 뭐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몸으로 보여주자. 일단 한번 해주시고 제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여기 나오신 네. 우리 후보님들은 네. 이걸 보고 우리랑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워낙 뭐 그 응원단장도 하셨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 몰빵 더불어 몰빵 세이거 몰빵 1번 오모 예. 아, 예. 아우,
이렇게 예. 네. 지역은 1번, 비례는 5번. 이 정도 힘이 세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아, 네. 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 더불어는 세 번 하고, 그리고 네. 사이사이는 한 번 하고, 다음에 1, 5입니다. 그리고 5 할 때 손만 이렇게 내밀면 안 돼요. 네, 네. 끌어 당겨야 돼요. 아셨죠? 아, 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더불어 몰빵 몰빵 더불어 몰빵 몰빵 더불어 몰빵 몰빵 사이로 몰빵 몰빵 1번 오. 아 근데 우리 후보님 또 힘이 약하신 것 같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아니 지금 아니 좀 너무 약해. 아 우리 음악을 틀어 드리겠습니다. 너무 약해서 좀 박력 있게 이래 가지고 5번이 오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30명 다 데려와야 돼. 이게 이거 땡길 때요. 30명을 네. 끌고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떨면서. 네, 좋습니다. 자, 여기 같이 하실 거죠? 네, 음악은 틀어 드릴게요. 여기 좀 독자 찍어 주세요. 우리가 같이 춤 네. 같이 추겠습니다. 네. 네. 준비됐나요? 네. 원샷 몇 점? 원샷 원샷죠. 빨리 뭐 하시는 거죠? 안 됐습니다. 자, 시작. 더불어 물빵 물빵 더불어 물빵 물빵 더불어 물빵 물빵 사이로 물빵 물빵 1 오. 근데 아 좀 부족해요. 아니 후보님 아니 몸은 왜 안 움직이고 이것만 이러시는 거야. 이게 원래 이렇게 몸이 움직여야 돼. 이렇게 제가 네. 30년 전에 응원을 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움직여야지. 다시 아 몸이 움직여야 됩니까? 네 이렇게 몸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 더불어 물빵 물빵 더불어 물빵 물빵 더불어 물빵 물빵 사이로 사이로 물빵 물빵 1 오 30명을 끌어오는 거야. 아, 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망가졌어요. 네. 네. 30명 끌어올 랜부 정도 해야죠. 네. 네. 아,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대한민국에 2,3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예, 일하는 분들이 행복해지는 사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다가올 때 저는 저희 그 자꾸 더불어민주당 입에 익숙한데 더불어시민당이 가고자 하는 가치와 부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더불어시민당 5번입니다. 시민당의 훌륭한 후보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촛불 시민 여러분, 행복해지실 준비 됐습니까? 그러면 더불어시민당 5번으로 가주십시오. 네, 파이팅!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좋은 후보 보셨죠? 이 물론 우리 이수진 후보님 또 우희종 TV에 또 나오실 겁니다. 또 춤추셔야 돼요. 그러나 네. 중요한 건 더불어 민주당에 이수진이 있으면 더불어 시민당에도 이수진이 있다. 1과 5다. 네, 네 오늘 맞습니다. 좋은 우리 비례 후보 이수진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